편도 2시간 왕복 출퇴근을 하면요. 네네. 일단 일상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하루에 4시간을 차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집에 오면 거의 자정에 도착할 때가 많았거든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게요. 네.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정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더 빨리 나이 들 수도 있는 정말 그런 세대잖아요. 이 사회의 어떤 가속 노화가 우리 어떤 개인의 책임만은 아닐 수도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2030, 40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빨리 나이 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료기술이 이렇게 발달했고 평균 수명이 증가되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리고 70년대 20대 초반 사진 찍은 거 봐라. 맞아요. 지금이 훨씬 동안이지 않냐.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노화 속도는 젊은 시기의 대사 과잉, 그러니까 에너지 과잉이 결정하는 건데요. 지금 2030, 40 세대는 젊었을 때부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단순당과 정제국물이 많이 들어있는 초가공식품을 많이 접했고 또 신체 활동을 외주화했죠.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는 방향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7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그러니까 지금 50, 60 세대분들은 말하자면은 대사 과잉이 있어서는 안 되는 시기에 경박단소하게 식사를 하셨고 또 몸도 많이 어쩔 수 없이 쓰실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살아야지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고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약간 좀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죠? 노화 속도라는 걸 결국에는 생활습관 관리, 그러니까 자기 책임으로 너무 돌리는 것 같다. 실은 저는 절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의 스트레스, 여러 가지 상황이 실제로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악순환을 만든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너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의 어떤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지역에서의 평균 소득, 집가나 네. 이런 것들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네. 그 지역에서의 평균 수명이 갈리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연소득의 분포에 따라서 평균 수명이 엄청나게 갈립니다.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느냐, 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또 평균 수명이 결정이 됩니다. 실제로 혈액검사를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노화 속도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난 5년 동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이처 에이징이라는 학술지에도 결국에 사회 환경을 잘 만드는 것들이 그 나라 사람들의 노화 속도를 전체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회가 혹시 가속 노화를 유발하는 사회인지 아닌지 좀 이런 걸 가늠할 수 있을까요? 한국을 예전에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지금도 약간 다이나믹 코리아죠. 네, 지금도 다이나믹하죠. 네, 네. 우리나라는 가속 사회예요. 가속 성장을 했고 네. 모든 것들이 2배속으로 굴러가는 사회죠. 노화도 그런가요? 그런 사회가 가속 노화 사회를 만드는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사실 편도 2시간, 왕복 4시간 출퇴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게 어떤 식으로 악순환을 만드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경험을 했는데 편도 2시간 왕복 출퇴근을 하면요. 네네. 일단 일상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하루에 4시간을 차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집에 오면 거의 자정에 도착할 때가 많았거든요. 다음날 새벽 5시에 출발을 안 하면 제때 못 갑니다. 7시에는 병원에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잘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에 대한 불안 등등으로 네. 또 한 잔 하고 자요. 근데 술 마시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죠. 그쵸.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날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되죠. 네. 다음날 좀 부어있는 상태로 지내면서 이것저것 주워먹고 네. 몸에 안 좋은 것들 더 땡기면 또 배 나오고 네. 근육 빠지고 운동 못하고 네. 피로도는 증가되고 네. 이거를 몇 달을 가면서 점점 아 이러다가는 급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헌혈을 하려고 해보면 혈압이 막 엄청 높다는 거예요.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네요 진짜. 네. 이직을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이직을 했는데 네. 편도 1시간짜리로 이제 이직을 했습니다. 아직도 길지만 좀 그래도 네. 네. 편도 2시간 하는 동안 체중이 한 5kg, 6kg가 늘었어요. 6개월 동안 편도 1시간으로 옮기니까 네. 한 달에 1kg씩 체중이 빠져요. 아, 그러네.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네요. 네. 편도 2시간을 할 때는 네네. 매일매일이 너무 막 우울감이 심하고 네네. 정말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거의 제 몸을 지배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거의 브레인 포그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효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쵸. 네,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근데 그게 편도 1시간짜리로 직장을 옮기고 나니까 싹 좋아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사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OECD에서 가장 평균 출퇴근 시간이 긴 나라죠. 아, 우리나라 그래요? 네. 또 하나가 주거 안정성이 안 좋으니까 그쵸. 점점 더 젊은 분들이 수도권으로 서울에서 나가죠. 주거 안정성이 안 좋으니까 멀리 살고 그러니까 네. 당연히 출퇴근 시간이 직장은 다 서울에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게 문제니까 15분 도시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아, 출퇴근 15분으로 할 수 있게 그렇죠. 15분 안에서 결국에 직주 근접이 되면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15분 도시를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출산을 포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려고 하면 아... 같은 소득으로 서울에 살려고 하면 훨씬 좁은 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애 키울 환경이 안 되니까 출산을 포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서울의 출산율이 떨어지 이게 다 결국에는 다 묶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애를 낳으라고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서울에는 집값이 비싸고 그러면 저 멀리 가서 애를 낳으라고 해요? 그러면 편도 2시간 출퇴근을 하고 그거를 맞벌이를 한다. 그러면 애는 누가 봅니까? 볼 수가 있는 그렇죠. 어타이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출산율은 떨어지게 되고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은 그 환경 속에서 가속노화가 되는 거죠. 막막하네요. 막막한 상황이죠. 가속노화를 좀 이런 시스템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네. 좀 잘 예방하고 있는 그런 예시도 있나요?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 네. 학회를 다녀오면서 네. 싱가포르는 블루존 2.0이라고 해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오, 봐봐야겠다. 네, 싱가포르는 공학적 관점에서 블루존을 설계했다라고 얘기를 어떻게, 하는데요. 어떻게. 첫 번째, 네. 자가 비율이 80%입니다. 와. 네, HDB라는 데서 집을 주죠. 그리고 싱가포르는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분 도시 개념을 받아들이죠. 아, 거긴 또 작기도 하니까. 그렇죠. 작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구입할 필요가 없기도 하거니와 또 차를 사는 사람들한테는 번호판 값이 지금 거의 1억 원이기 때문에 일본 연구도 있고 미국 연구도 있는데 차를 타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보다 건강 상태가 나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차 사면은 보통 살쪄요. 싱가포르는 강제로 자동차를 타는 거를 이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이 청량음료 같은 것들을 굉장히 비싸게 팝니다. 일종의 슈가텍스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담배와 술은 너무너무 비싸게 팔아서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를 되게 만들죠. 갈망은 떨어뜨릴 수 있죠. 가격으로. 네, 저도 싱가포르에 학회 가 있는 동안 전혀 이걸 먹고 싶다는 생각이 네. 들지 않을 정도로 비싸더라고요.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정책을 만드는데 관여하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를 타겟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엔지니어드 블루존이라고 해서 공학적 블루존 관점으로 젊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천천히 나이 들 수 있게 나라를 설계를 하고요. 아, 너무 좋겠다. 두 번째는 만성질환 관리를 잘하고 느리게 나이 들어서 노쇠와 치매가 오지 않게 만들어서 연배가 있는 분들도 일상생활을 젊은 사람과 똑같이 하고 사회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사회 고령화가 되더라도 그 사회는 실제로는 생물학적으로는 나이 들지 않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노쇠가 생기고 치매가 있으신 분들도 가급적 지역사회에 소속되어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사회가 고령화가 되면 그 사회에 문제가 되는 거는 돌봄 요구가 생기고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면서 침대에 누워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일들을 막고 건강하게 전 사회가 나이 들 수 있게 만드는 그 정책을 나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자 일단 일을 더 열심히 해. 그리고 네, 더 멀리서 출퇴근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일하는 시간도 좀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네. 정책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으니까 그 소위 뭐 시발 비용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스트레스 푸는 거 술 풀고 마라탕 탕후루 먹고 더 자극적인 음식 먹고 밤에는 집에 가서 침대와 한몸이 되어서 이렇게 유튜브 쫙 보면서 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 자기가 쓸 수 있는 어떤 인지적인 자원이 소진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요. 저도 그러니까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네. 너무 약간 좀 지치거나 약간 엉망이 된 것 같으면은 쇼츠 보고 있어요. 누워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나라가 계속 젊은 사람들을 압력솥에 넣고 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노쇠가 오면 그제서야 만성질환 중심의 관리를 하는데 분절적인 의료 제공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질병 중심 의료를 하고 그러니까요. 노쇠 예방, 치매 예방보다는 문제가 생기는 질병만 열심히 치료를 하다가 그렇게 해서 장애가 생기면 장기요양보험에서 그냥 요양보호사 대드리고 결국에 장애로 빠르게 가는 길로 지금 우리나라는 세팅이 돼 있죠. 의료 시스템이. 일본도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젊은 분들은 특정 보건지도라 그래서 만성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보건소에서 불러서 합니다.
비만이 있거나 젊은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을 보건소에서 불러서 간호사님들이 또 교육을 하고 영양교육을 해요. 이렇게 해서 만성질환 예방을 하고 나이가 들게 되면 근력운동 시키고 지역사회에서 치매 예방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는 개호 예방이라고 해서 돌봄 예방 프로그램들을 굴리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나이 드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러면 기저귀를 차시게 되시거나 침상에 가시게 되시는 와상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한 그런 식으로 나라가 짜여져 있죠. 일본이나 싱가포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좀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네.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젊은 분들을 네. 굉장히 아끼고 이분들이 네. 자연스럽게 더 느리게 스트레스 덜 받고 이렇게 나이 들게 만들면서 동시에 가족을 이루면서 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사회 시스템은 반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뭔가 고통받고 가속노화 하는 것 같지? 이게 다 내 책임인가 생각하시고 뭐 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의 의지라는 게 굉장히 큰 소비자거든요. 이거는 쓰면은 없어집니다. 지속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 하나하나의 노화 궤적을 모아놓은 게 그 사회의 노화 궤적이고 우리나라의 평균인의 노화 궤적인데 이제부터는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그 나라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나이 들어서 평균 나이 중위연령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든 분들도 예, 젊은 사람과 큰 차이가 없는 사회생활을 하시고 돈도 버시고 사회에 기여도 하시고 삶도 누릴 수 있게 만드느냐가 앞으로 그 나라의 실력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 대만, 호주, 싱가포르, 일본이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나라의 어떤 이 궤적이 우리나라 전체의 그 노화의 궤적을 따라간다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미래가 좀 예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삶의 궤적도 바꿀 수가 있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노화 궤적을 바꾸는 데에는 어떻게 보면 정책을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합니다. 네. 이것들을 바꿀 수 있는 미래라고 생각하지 않고 맨날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저출산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2050년 우리나라는 망했습니다. 이 얘기만 맨날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연중기획, 네. 연초기획, 연말기획 네. 뭐 특집 다큐 해갖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안은 네. 없어요. 그러니까요. 더 이상 그 얘기는 이미 알았고 네. 바꿀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건데 이걸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절망하자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좀 집중을 하자. 맞습니다. 이 이야기가 좀 많은 분들에게 좀 닿았으면 좋겠고요. 네. 정의원 교수님의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응원하면서 사회가 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